성능은 몰라도 튼튼한 건 확실해요.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앞으로도 애용해주세요. 작전기록 녹음. 평상시의 전우는 상당히 해이해 보인다. 내가 더 분발할 수밖에. 아니라고? 최근엔 잡념을 지우려고 프라모델이란 것을 조립해보는데 재미가 남다르더군. 멋지게 만들 수 있게 되면 너에게도 선물해주마. 후대, 전투기시 간파했다. 잡기 확인! 저격한다! 야! 사장님, 이쪽 보시면 안 돼요. 말 안 듣는 저희들을 훈계하는 중이거든요. 금방 끝나니까 염려마세요. 혹시 들으셨어요, 사장님? 이건 저희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다들 사장님을 먹고 싶어. 아니, 더 많이 친해지고 싶대요. 저희와 함께해요. 모두 함께해요. 이리 오세요. 단정한 복장은 품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외출 전에 정리해드릴 테니 잠시 이쪽으로. 모두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주인님과 만들었고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입니다. 와선 안 될 곳에 오셨군요. 하와와 하와와 하와와. 모네는 저희 메이드들의 수치입니다. 혼낼 때 찐빵처럼 꼬집기 좋은 볼살만 아니었어도 진즉 고향에 돌려보냈을 거예요. 완전히 무대를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이러다 다들 고인물이 되는 거군요. 오지고 지리고 이리고 빈대박멸, 개시, 취침소 등 하겠습니다. 정신 번쩍 들 겁니다. 책은 비효율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에요. 군인에겐 신속 정확이 생명입니다. 이 수영복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에요. 실용성을 보고 골랐으니까 잘 어울리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세요. 항복하시죠. 물놀이의 정석을 보여드리죠. 긴급 작전 코드 프리덤 스트라이크를 발동한다. 얼음을 다룬다고 해서 추위에도 강한 법은 없죠. 그러니까 난방 좀 세게 틀어도 될까요?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가슴 한편에는 열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키는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절 달아오르게 만들어 보세요. 무지한 자들, 호수의 속삭임을 듣거라. 이 눈보라 속에서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낮잠 수업이 있으면 공부는 일이 훨씬 올라갈 텐데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모른다니깐. 학생회장이 찾으면 알려줘. 아까 숨기 좋은 구름을 받았거든. 잘 먹을 수 있지? 드레스법! 친구를 괴롭히면 못 자! 가! 저희 방송은 언제나 새로워요. 매번 새로운 난장판이 펼쳐지죠. 여기 제가 만든 초콜릿이에요. 드셔보실래요? 자, 아...
깨물지 말고 천천히 녹여먹기. 아시죠? 초코나라에 가고 싶니? 저런 잔치는 끝이야. 심장의 무려 이그니스. 바로 이그니스! 사장, 같이 있으면 좋겠어.